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요, 랭겜이고, 배치고사기 때문에 아직 티어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로 진행할 거고요.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일단 저는 첫 번째 템으로는 좀 대검을 선호해주는 편이에요. 대검으로 뭐, 피바락이나 뭐, 인피 같은 거 만들어서 나중에 AD 딜러 쪽으로 가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바. 좋아요. 이쪽이 떠줬네? 일단 블라디 두 마리 올려보고, 여기서 돈안 뜨면은 요거 팔고, 리산드라 사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사주죠. 뭐지? 너무 잘 떴는데요? 재생술사가 초반에 이렇게 잘 붙어버리면, 재생술사도 초반에 피 관리 좋거든요? 뭐 태블망 같은 거 없으면은?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마 피 관리 잘 되면서 갈것 같아요. 어차피 돈 나오니까 그걸로 사면 되죠. 헤카림 팔아줄 것 같아요. 돈안 뜨겠지? 뭐 나왔네. 일단 그러면 다 사줘. 트런들 팔아. 르블랑.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르가나까지만 나오면 시너진 너무 이뻐. 어둠의 인도자와 악의 여단이 같이 생기죠. 자, 그러면 그쪽을 바라보면서 가도 될것 같고, 요거는 리산 리롤덱을 해볼까? 리산 리롤덱도 은근히 괜찮거든요. 지금 너무 잘 떠져가지고 각을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요런 거 그냥 사보면서 한번 진행해볼게요. 어차피 이길 것 같아. 자, 요거는 역시나 예상대로 이겨졌죠. 좋아. 초반에 그냥 재생술사가 좋아요. 음전자. 오른쪽을 살지 왼쪽을 살지. 왼쪽을 사자. 왼쪽을 사고 사줄만한 거 없습니다. 이거 이자 봐지나? 이기면 이자 봐지네. 이기고 이자 봤죠. 이거 다 팔고. 아니면 그냥 이거 레벨업해서 연승 이어나가자. 이거 연승 이어나갈게요. 암살자 하나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길 줄 알았지만 바로 져버렸으니까 이건 손해죠. 어둠의 인도자. 요거는 레벨업을 또 누를게요. 참 빨리빨리 가자. 그냥 빨리빨리 가도록 할 거고, 지금은 템을 주기가 좀 애매한 게, 템 어울리는 게 딱히 없고요. 어울리는 게 없는데, 만약에 좀 미래를 보고 그냥 대께로 하겠다. 난 드레이븐 대께로 할 거야. 그럼 피바라기 주고 빌드업 하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저는 드레이븐이 안될 거라고 확신을 해서, 안줄 겁니다, 아직. 오케이, 또 졌고. 녹턴이다. 녹턴 쓰고 싶기도 한데. 이거 그럼 녹턴한테 템을 줄까요? 지금 템 괜찮거든요. 인피에 피바라기 주자. 인피 피바라기 주고, 이건 그림자 템인데 좀 페널티가 있어요. 시작 시 최대 체력 33% 고정 피해 입는데 어차피 피흡하면 되고, 요거도 때릴 때마다 좀 고정 피해 입는데 어차피 피흡하면 되고, 요런 거줄 때는 피바라기가 있어야 조금 좀 유지력이 괜찮아집니다. 자, 그리고 뭐 요런 거 사줘도 될것 같은데 일단 이자 보고 싶거든요, 저는. 요런 거다팔 생각하자, 그냥. 팔자. 한번 싸우는 거 보시면은 여기에 구인수까지 주고 싶긴 하거든요. 구인수 일단 CC기만 안 걸리면 피흡은 잘 하기 때문에 요거 팔고 이자 볼게요. 야스오 베인도 이성이었네. 요거는 이제 다음 레벨 때 넣어줄 거. 사암살자나 뭐 악의 여단 같은 거. 암살자가 누구지? 카탈이나? 충분히 뜰만하죠. 아, 녹턴 굉장히 강력하죠. 템 주니까 1성이라도 되게 좋습니다. 이거 베인도 사볼까? 야소를 팔고 베인을 사보자. 요거 만약에 아펠리오스 같은 거 진짜 빨리 떠주면은 그냥 아펠덱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아. 여기에 이자 보고 싶은데 이러면 다음에 들어갈 거 웬만하면 딱 하나죠. 모르가나? 여기에 모르가나 넣고 다음에 뭐 신비나 망령 같은 거 섞어. 망령이 가장 좋겠다. 모르가나 그리고 아이번. 요게 가장 깔끔한데, 뭐 아직 없으니까 이대로 좀만 더 진행하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잘뜬 편에 속합니다. 요거 그냥 팔아버릴게요. 너도 팔아. 뒤집지? 철갑은 안줄것 같고, 녹턴. 이러면 녹턴 할 확률이 좀더 올라가고, 음전자? 어둠의 인도자. 어둠 쪽은 좀 사주고 싶은 게, 아까 야소 팔긴 했는데, 아펠리오스가 저는 쓸 거면은, 6 어둠의 인도자, 그리고 2 정찰대 한 다음에 그렇게 해주는 게 조금 시너지적으로 좀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잘 버티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을 생각을 해줄 거고. 요거는
일단 어드맨도자 섞는 게 조금 이 친구 탱에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녹턴 여전히 강력하죠. 녹턴이 진짜 세. 요거 베인 팔죠? 베인 필요 없어. 여기서는 아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뭐죠? 척후병? 척후병 대검을 먹어주면 좋은 게 일단 수호천사. 수호천사 하나 줄까? 수호천사 하나 나쁘지 않겠다. 이거 레벨업하고 리롤 두세 번만 해볼까요? 하나 둘 이러면 마무리하죠. 지금 뭐 딱히 넣을 거 없으니까 이거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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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팔고 너도 팔아. 일단 20원 이자로 가져가고 요거는 수호천사 하나 줄거 같거든요. 수호천사를 누구 주지? 얘 주긴 싫어. 어차피 망령 섞으면 수호천사 생기기 때문에 좀 나중에 버릴 만하면서도 카직스? 카직스는 버릴 확률이 높거든요. 카직스 주자. 근데 녹턴 1성으로 피관리 진짜 잘 되고 있거든요. 녹턴도 템을 주면 피관리가 너무 좋다는 거. 플레드 이체 인도자 카르마 템이 별로죠. 만약에 블루 같은 거 있었다 카르마였으면 진짜 좋았어요. 블루나 뭐 총검 불 뭐야 복원 요런 거 일단 없으니까 넘겨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모르가나가 떠주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에 모르가나 그냥 들어가는 게 가장 깔끔하고 뭐 7레벨 때 사음살자 정도 섞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떠주고 있으니까 이거 7렙 올인 쳐가지고 녹턴 2성 찾을 때까지 한 다음에 모르가나 뽑고 진행할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연승 달리면은 아마 1등 거의 확정이에요. 웬만하면 여기 무조건 순방이야. 여기까지 순방 뭐야 연승 달리면 곡궁 먹자. 저는 어차피 피 관리 잘 됐기 때문에 아펠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곡궁 먹고 저는 구인수에 피바라기에 인피가 일단 물리딜러 하기 좋 하고 하는 생각하는 것 중에 세개 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세개 템을 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얘템 세우면 되고 모르가나도 떴네. 이거 7렙 찍고 확실하게 쐐기 박죠. 이렇게 이건 무조건 안 진다. 얘 주는 건 별론데 좀 르블랑을 주자. 르블랑을 줄게요. 요건 진짜 그냥 연승 쐐기 박는 거죠. 요거 팔고 지금은 이자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템을 물리딜 쪽 기반 템을 잘 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마무리 조합은 녹턴 쪽을 밀고 나가든가 아니면 아펠리오스 아니면 뭐 드레이븐 요세개 정도가 일단 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암살자가 떠버렸네.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재생을 빼자. 어차피 이 친구 탱잘 되기 때문에 재생을 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이에나한테 마나를 빨리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다이애나가 좀 이렇게 뭉쳐있는 곳으로 뛰잖아요? 왼쪽이 많이 하니까 왼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뛰면은 진짜 미쳐 날뜁니다. 이거 진짜 어그로 진짜 좋아요. 아 그리고 이거 재생 어차피 받고 있었네요. 막 아이번 때문에 이거 팔자 그러면. 아 어둠의 인도자? 일단 가지고 있어. 이기면 팔게요. 이기면 이자 보기 위해서. 요런 게 좋아. 다이애나가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한 두 칸 정도? 상화좌우 2칸. 요거 팔고 이자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말했죠. 여기까지 연승 달리면은 웬만하면 순방은 100%다. 진짜 100%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순방은 100% 확정이고 진짜 요거 녹턴만 찾을 때까지 리롤 해줄 것 같고요. 7레벨 때 녹턴 2성 찾고 8레벨 버티고 8레벨 때또잘 떠주는 쪽으로 하겠죠. 잠깐만 구인수 떴다. 와 대박. 바로 줍니다 그냥 저는. 요거 팔아. 자 그리고 리롤 좀만 해볼게요. 한 30원 정도까지? 제발 지금 떠줬으면 좋겠는데. 리롤 기대치 두 개로 늘었죠? 신비. 지금 뺄만한 거 있나요? 뺄만한 거. 뺄만한 거 딱히 없어. 아, 요거까지 떴어. 한번더 돌리자, 이러면. 두번 더. 세번 더. 아펠덱 해야겠는데, 이러면? 녹턴 잘안 뜨면 아펠로 틀 거거든요. 일단 필요 없는 거 팔고 정찰 때는 저는 킨드로 쓸 거예요. 킨드 뜨겠지? 일단 20원 남겨두고 한번더 보자. 이제 아펠 떠져가지고 리롤 더안할거 같아. 이거 리롤 기대치가 이제 8렙에 좀 괜찮아져가지고 리롤 기대치를 생각을 하면 8렙에 돌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맞더라도.
저는 요거 먹고 싶어요. 어차피 물리딜템은 완성됐기 때문에 연운템 먹고 좀 다른 거 노려보자. 리롤 한 번만 해볼까? 아, 드레이븐. 그래도 어둠 쪽이 지금 많은 편이니까, 이거 이 친구도 있고 어둠 쪽 많으니까 웬만하면 아펠 쪽으로 하자. 드레이븐보다는 지금 나온 거 중엔 드레이븐이 괜찮은 거, 아니 아펠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얘 죽여야 돼. 아, 얘를 못 죽였다. 연승 깨진 거 조금 안 좋아요. 어둠의 인도자 일단 다 사는 게 좋아 이제. 자, 그리고 다른 거살 필요 없고,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면 수호 천사 얘한테 주고 앞라인으로 쓴 다음에 어둠의 인도자 싹 깔고 여섯 마리 깔고 그다음에 아펠 넣고 정찰대 하나 찾아가지고 웬만하면 킨드 하나 찾아가지고 넣고 샥샥샥샥 해주면 1등입니다. 예, 그래도 녹턴 1성으로 이 정도 버티는 거면 녹턴은 좋단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리롤 좀 많이 돌려서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안할 거고, 여기 칼날불이 지나고 뭐야 팔렙 찍어주고 더 돌려줄 것 같습니다. 딱히 없는데. 지팡이. 아, 나 어둠의 인도자. 폭풍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군단이랑 뭐 요런 거. 일단 아, 드레이븐에 왜잘 뜨지? 아펠로 잠깐만, 상대방들 조합 좀 살짝 볼게요. 모아두고 있는 거 보면 대충 어느 조합 할지 느낌 오거든요. 리롤 덱이 좀 있네요. 여기는 아펠인가? 아펠 같기도. 어둠의 인도자를 좀 많이 모았죠. 그래도 아펠 찾은 사람은 지금 저밖에 없으니까 아펠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도 일단 잘 이겨졌죠. 괴생명체 일단 사보자. 이런 식으로 떴다. 이거 그냥 팔고 어둠 사자. 난 아펠 쪽이 맞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어둠 쪽을 잘 모아왔고. 요거, 그리고 이거 가져, 아까 이거 가져온 거는 얼심 얘한테 주는 거 좋아요. 그림자 얼심. 요게 팀원이랑 아군 둘다50% 감소거든요, 아마도. 그래가지고 암살자한테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루난 얘 주고 싶다. 야소. 루난 야소도 좋습니다. 자, 제발 녹토나 힘내. 아, 여긴 지금 삼성작 잘 돼가지고 거의 못 이긴다. 여긴 밸류 높이면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나이스. 이러면은 거의 1등 확정이야 진짜. 이 정도면 1등이야 진짜. 확실하게 말해드릴게요, 제가 1등입니다 저. 다 뺐나 뺄까? 일단 템 주고, 얘 수호 천사를 얘 줄게요. 앞라인이니까. 얘도 뺄 건데 일단 필요 없는 거좀 팔고. 자, 갑시다. 아펠도 진짜 좋으니까 제가 이번 판에 보여드릴게요. 자, 팔레 찍고 돌려. 나이스. 이거 1등 진짜 확정이야 거의. 어이 난드나 어둠의 인도자. 어? 잠깐만요. 아펠 삼성? 어둠의 인도자 하나가 없거든요 지금? 일단 몰라. 일단 막 넣어. 이거 넣는 게 좋았겠다. 이거 그리고 그냥 주검 루난 주자. 깔끔한 템이긴 하니까. 요거 팔고. 얘 그냥 팔게요. 나 그거 뜰것 같은데, 모데카이저. 모데카이저 뜰것 같거든요. 그냥 팔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는 건 앞라인 이성작이 된게 없어요. 보시면 딜라면 이성이죠. 이건 앞라인 이성을 빨리 다 찍어줘야 강해지는 겁니다. 앞라인에 바로 쓸리죠. 나, 뭐야, 이거 남았네. 아기여단? 나이 연운을 못 봤어요, 제가. 일단 넘겨. 어인 떴다. 일단 요거고, 요게 그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누구야, 모데카이죠? 일단 요렇게 좀 가죠. 이거 악의 여단이 있긴 한데 진짜 쓸데없거든요. 그냥 안 쓸게요. 그냥 아껴놔. 다 죽을 것 같아. 아, 이건 아펠이 그냥 원콤 놔버렸죠 르블랑한테. 템이 좋아가지고. 자, 이거 더 돌릴게요. 이 친구들 이성작 아직 안 됐으니까 최소 이성작 두세 개는 더 해줄 거야.
앞에를 두 마리 쓴다? 잠깐만, 그래도 될것 같은데? 이 친구 빼고. 이러면 정찰대 하나 찾으면 되잖아. 일단 한번 그냥 그대로 써보고. 아, 정찰대 있구나, 나. 아, 뭐하냐. 앞에 때 강하자, 하나 보여줘. 그렇지. 그리고 이제 배치적으로도 신경 써야 되는데. 아, 이것도 사고 싶은데, 아. 근데 삼성작 보이니까 두 마리 쓰고 이대로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이템이 뭔지 모르겠지만 먹을 거예요. 이템이 뭔지 모르겠는데 난 먹을 거야. 아펠이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어둠의 인도자인데요? 잠깐만, 끝났다. 진짜 끝났다. 요거 하나 뺄 수도 있잖아. 그럼 모대 사는 게 좋았네. 모대 사서 요거 빼고 넣는 게 좋았네. 이거 리롤 빨리 삼성 찍죠 그냥 이거. 제발.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참아. 천천히 천천히. 예, 그리고 양쪽으로 나서 그냥 양쪽 캐리 써야겠다. 같이 놓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CC기 같이 맞으면. 양쪽으로 놓을게요. 이 친구가 진짜 센 거야. 이 친구는 조금 서브 딜러 느낌? 이 친구가 구인수 주면 공속이 진짜 빨라지죠. 일단 요거 사봐. 됐다. 이러면 일단 얘 빼고. 자, 가봅시다. 아니면은 팔어둠을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여긴 이겨야지 진짜. 그리고 이제 해야 될게 다이애나 배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다이애나 배치. 너는 왜 이렇게 딜을 못하니 친구들아? 아, 제발. 아, 왜 이렇게 지기만 하지? 이거 안 살게요. 자, 살거 없고. 이거 이 친구가 앞에 한 마리야? 한 마리 정도만 찾겠다. 이 친구 8레벨인데 지금 돈다 쓰겠죠, 이제 9렙 찍고? 그 전에 제가 찾아줘야 돼요. 이거 지금 돌리자. 됐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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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 이제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아, 너무 재밌겠다, 이제. 자, 복원은 얘 줄까? 지금 암살자 안 섞였으니까 얘 주자. 그리고 요게 템이 남는데 악의여단 진짜 의미 없거든요, 지금. 이거 리롤도 안할 거고 저는 그냥 다이애나 배치하고 요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 자, 갑시다. 얼마나 셀지 기대되긴 한다. 상대 6척 포병 220. 그렇게 근데 생각보다 세진 않네. 아, 8명 때리니까 나쁘진 않. 뭐야, 삼성 맞나요? 삼성치고는 느낌이 없는데? 아닌가? 삼성치고 느낌 없긴 해요, 그죠? 삼성 찍은 거 치고 느낌이 없긴 해. 일단 그래도 세다는 거. 자, 그리고 페이크. 배치는 페이크 계속 줄게요. 이 친구가 수운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싹싹 옮기면서 느낌 있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요거 킨드로 바꿀 거고, 그럼 신비도 생기고, 9레벨 때. 9레벨 때 그냥 뭐 밸류 하나? 뭐 모델 같은 거 넣어도 되고, 9렙 가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서풍으로 저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계속 피하시면 됩니다, 계속. 잠깐만, 여기 아까 좀 세게 맞았는데, 내가. 오악봉. 아, 이거 CC기가, 이거 실록 섞어야겠는데, 그냥? 아닌가? 근데 실록 방금 섞었어도 CC기 맞았어, 시간 초과. 실록은 4초입니다, 4초 초반에, 이 실록은. 그냥 이거 팔어둠 해가지고 보호막 진짜 잔뜩 받아가지고 그냥 버티면서 딜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자, 다시 숨겨요. 왜냐? 서풍으로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1등. 자, 그리고 여기서 리롤 안할 거고 저는 9렙을 간다 했죠. 9렙 가서 뭐 신비 같은 거 넣으면 되고요. 자, 이분이 예상을 했나 봐. 또 예상해서 이렇게 갔어. 그래서 저는 가만히 뒀습니다, 그냥. 잠깐만, 비에고. 아, 이거, 아, 좀. 이게 몇 초야, 이거? 5초 동안? 제발. 나이스, 살았다. 와. 이거, 비에고 2성이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아마. 비에고가 데미지가 은근히 셉니다, 이거. 와, 살았다. 나이스. 그냥 킨드 먹자. 요거,
아 그럼 이거 템이 좀 애매하네. 템이 좀 애매하. 어인 주례는 얘밖에 없는데 죽금 루난을 주는 게 좋거든요. 죽금 루난을 다른 애 줄까 그러면? 그냥 죽금 루난 얘 주죠? 얘도 괜찮아 이제. 나름 쓸만해. 그리고 사풍만 피하면 돼. 자, 서풍 피한다고 했는데 맞아버렸어.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왜냐, 내려와서 프리딜 가자. 내려와서 프리딜. 내려와서 프리딜 좋아요. 오케이, 내려와서 프리딜 좋았어. 사실 피할라 했는데 이분이 0초 옮겨가지고 못 피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소 딜 잘했나요? 뭐 나쁘지 않네. 뭐 나쁘지 않고. 레벨업 아직 안되고, 저는 방금 이분 저격 한번 만났으니까 이제 조금 약하신 분들만 남았죠. 이거는 비에고만 피하면 돼. 비에고한테 잘못 맞으면 이거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에고가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일단 킨드로 맞긴 했는데, 아 왜 얘를 때려. 이거 죽는데 진짜 죽거든요. 이거 진짜 죽어. 어둠이라 살았다. 와,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죽는데 이거. 아, 어 무적 좋아. 아 이거 피해고 무조건 피해야 돼요. 피한다고 피했는데 따라오셨네요. 나이스. 이거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없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박스 치면 됩니다. 박스. 이거 박스 쳐봤자 무서운 데가 딱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박스 치면 끝나. 좋아. 레벨업. 레벨업 하고. 딩거? 딩거로 박스를 친다? 그냥 못 해도죠? 그래도 이 친구 풀템이니까 시너지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다 패워져 지금. 일단 요거 얘 주고. 박스 쳐도 솔직히 무서운 데가 없어. 절대 앉아. 여기는, 여긴 절대 앉습니다. 궁수면 일단 3마리 정도 좋겠지? 못 죽였고. 아리우스도 반깝겠고. 아, 근데 생각보다 딴 사람들도 되게 잘 떴다. 이런 거 템이 일단 좋아. 와, 나 지는 줄 알았다 진짜. 잠깐만. 오, 아직 어둠도 안 터진 거였어. 나이스. 자, 요거 사고. 그냥 완전 박스 치면 그냥 끝납니다. 이거 상대방 할 거 없어. 진짜 할 거 없어.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페이커도 줄 거예요. 그냥 왼쪽 오른쪽 갈 거야. 자, 이거 왼쪽 가는 척 하면서 다시 오른쪽. 자, 이제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들어와 얘한테. 이거 들어온 버그야. 빨리 녹여야죠 이제. 아 제발, 장난하지마. 모르가나가 여기에서 폭탄 걸어주고 또. 나이스. 절대 안 져요. 절대. 박스 치면 돼 그냥.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냐. 여기도 근데 밸류 되게 높거든요. 여기도 밸류 진짜 높아. 리신도 3성이, 비에고 2성이.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어둠의 인도자, 아펠리오스 덱. 이것도 나름 괜찮았는데, 삼성을 찍어서 좀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성으로도 PBE에서 조금 괜찮다고 생각한 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